청년거로는 누군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반복학습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청년거로는 누가 지었습니까? 부따보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부따보사라는 말은 대문자적인 의미는 부따는 말로 말 그대로 부처님을 뜻하고 보사는 음성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물음으로 옮겼습니다. 즉 부처님의 음성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부따보사라는 본명을 가지신 이 스님께서는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의 음성을 가지신 분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의 음성을 가졌다는 말은 바로 부처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부처님과 음가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게 우리 스님들 법명 가운데서는 최고로 굉장한 그런 법명을 가지신 바로 부다보사라는 스님께서 지었습니다. 자, 언제? 이 청년노로는 AD 425년경에 이때는 인도에서는 국타왕조 시대고 자, 이 국타왕조 시대에 인도 육파 철학을 비롯한 인도의 모든 종교 철학 사상 이런 가르침 체계가 완성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국타왕조는 국타왕조 여러 왕들이 바로 인도에 있었던 여러 철학, 종교, 사상, 제학파의 그대들의, 당신들의 근본 교의를 완성해서 가져오라고 이렇게 요새 말로 문교부에서 명령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 시대에 인도 모든 종교나 철학, 사상은 그 기본 교의가 완성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바로 부다보다 선조 상자부 불교의 대표가 되는 기본 교의를 이 청정도로 완성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바로 설강파의 마하위아라에서 마하위아라가 들어가야 되겠죠. 설강파는 들어가면 됩니다. 자, 마하위아라가 뭐냐면 자, 우리 불교 2600년 역사에서도 항상 격통임을 자부하고 종손임을 자부하는 바로 우리 그 상좌부 불교의 본거지가 스리랑카의 마하위아라. 우리말로 하면 큰절, 중국으로 옮기면 대사, 마하는 크다는 말이고 위아라는 우리 교수 말로 하면 성은 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하위아라는 우리 불교 이진육경사의 격통을 자부하는 우리 상좌부 불교의 본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좌부 불교의 본거지가 되는 우리 대사 마하위아라에서 이 청정도로 지어졌다는 것은 그리고 적통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가르침 책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불교의 적통을 자부하는 스리랑카의 마하비아라에서 그 다음에 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 청정도로는 어떻게 어떤 방법론으로 청정도로는 개정의 사막을 실청정의 체계로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뿐만 아니고 불교 2600년사에 존재했던 모든 불교 교학체계는 어떻게 불교냐 이렇게 물으면요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죠. 불교는 개정의 사막책입니다. 초기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초기 불교 도치에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가르침 체계를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니가 니까야, 우리 4번 니까야 가운데 제일 첫 번째인 니가 니까야 제1권의 13개, 1권에 담겨 있는 13개 경들 가운데서 10개의 경들이 바로 개정의 사막을 설명해내는 그런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경에서 도체에서 부처님께서는 개정을 강조하셨고, 바로 적통을 자부하는 이 상자부 불교에서도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보다보다 스님이 부처님 말씀을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국으로 번역된, 반역된 많은 경전에서 개정의 혹은 사막 이런 걸 이름을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많이 나와갖고 다 찾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반역된 경전에서도 사막은 강조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다보사 스님도 상자부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개정의 사막 체계로 한다. 그런데 그럼 개정의 사막 체계가 근본이면은 이건 뭐라 그랬어요? 청정도론이라 하지 말고 사막도론이라든지 사막론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청정도론을 합니까? 자, 그래서 이 상자부 체계는 개정에는 개정인데 이 개정에를 더 세분해서 칠청정 체계로 설명하는 책입니다. 칠청정은 하도 많이 들었으니 알겠죠? 칠청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비다모 길라잡이 구장을 보고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개정의 이 사막을 칠청정 체계로 합니다. 그래서
계약은 실증정책하면 계층정으로 계약과 계층정은 똑같습니다. 그럼 정학은 뭡니까? 심층정으로 그것도 똑같이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해학을 있잖아요. 개정해할 때 이 해학을 나머지 5층정 체계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7층정 체계입니다. 7층정과 개정계산은 100%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상자부에서는 더 세분해서 7층정 7가지 층정 체계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 책 이름을 삼학도론이라고 하지 않고 청정도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죠. 그래서 그만큼 실청정을 강조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 이름도 청정도론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청정은 아직까지도 안 보신 분이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꼭 좋습니다. 아리다문 길라잡이 7장을 보십시오. 그 보면 7층정, 죄송합니다. 아리다문 길라잡이 9장입니다. 9장에 보면 7층정 체계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요약이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자, 불사고사 선생님은 청정도로는 왜 지었습니까? 자, 청정도라는 그 이름이 밝혀주듯이, 청정의 이름은 도적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부다부다 스님께서 이 청정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열반에 했죠, 그죠? 그래서 청정으로 표현되는 열반에 이르는 길을 밝히기 위해서 청정도로는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정도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제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부다부다 스님이 청정도로는 지금 이제 전체 23장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청정도로는 개정의 사막으로 일단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23장 가운데서 1장부터 2장까지는 계약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저 뭡니까? 3장부터 13장까지는 정학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 14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계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지금 정학에 관계되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학은 3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3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작년에 공부했습니다. 제1번에 당기했기 때문에 작년에 공부했고, 지금 우리가 제2번을 공부하면서 8장부터 13장까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은 삼매를 둔 거죠. 사마디를 둔 거죠. 어떻게 옮기는 건 두 가지 옮겼습니다. 사마디를 엄격을 했을 때, 사마디라는 문자 그대로 엄격을 쓰는 삼매, 뭐 상하발자 여러 가지 옮겼습니다만은 삼매라고 간단하게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삼매 혹은 삼마디를 떡번역했을 경우에는 중국에서 정자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정학 혹은 뭐 삼매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삼매냐 이렇게 해서 부다부다 선생님은 제3장에서 삼매를 우리 정의하고 이제 핵심을 간추는 겁니까? 자,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인데, 그냥 마음의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도둑기라는 도둑도 어떻게 됩니까? 남북으로 훔치기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갖고 우리는 삼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다부다 선생님은 유익한 마음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를 삼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셨으면 중요한 건 뭡니까?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삼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대상. 그래서 삼매는 대상이 있습니다. 뭐 주객을 초월한 거, 대상을 초월한 게 삼매고 깨달음이고. 다 뭡니까? 코입니다. 그 소리입니다. 전부 그 소리입니다. 아무 책임지지 못하고, 아무 근거 없는 소리를 뭡니까? 자기가 어쨌겠다는 그거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지만 엄청난 떡을 짓습니다. 우리는 떡이 쓰는 뭡니까? 불교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뭔가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야죠. 그렇죠?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부처님 말씀이 어려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당연히 전통적으로 있잖아요. 청정도론 같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주석서 문헌에 의거해서 설명을 했다. 지금 이 상식적이죠? 불교면은 당연히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뭡니까? 아무리 2600년이 지나도 나도 뭡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물론 풀 때는 한글로 풀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또 이야기 하다 보면 쫙 길어집니다. 뭐 이런 것도 딱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정 도론에서 부다부다 스님이 정의하시는 대로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삼매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보다 선임은 뭡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에서 설하신 이런 것을 다 모아가지고 이 삼매의 대상을 몇 가지로 정리했습니까? 4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40가지 명상 주제라고 해야 합니다. 자, 이 대상을, 우리 삼매 수행의 대상은 특히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대상으로 부르지 않고 명상 주제, 까마타나, 까마타나 말은 요즘 말은 일터라 말이에요. 일터라고 했죠? 뜻이 그렇습니다. 까마는 일이고 타나는 터입니다. 일터, 직장, 그 말입니다. 수행자한테 직장이 뭡니까? 1. LG그룹. 2. 삼성그룹. 3. 현대그룹. 이거는 우리 재속에 있는 직장입니다. 그렇죠? 자, 수행하는 사람한테 수행자의 직장은 뭡니까? 바로 명상 주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직장을, 이 일터를 부다부다 선생님은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 지난 시간까지 40가지 명상 주제를 드디어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 그죠? 자, 4장, 5장에서는 뭘 살펴봤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 10가지 가신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죠? 지수, 화풍, 정황, 적백, 그 다음에 광명, 허공, 이런 거죠. 제한된 부분 같은 이 10가지 가시나를 살펴봤고요. 10가지 줄입니다. 그럼 두 번째 6장에서는 뭡니까? 10가지 몸의 부정함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죠? 특히 뭡니까? 시체로 관찰하는 거 그렇죠. 시체가 천주, 죽어서 풀어댕기 한 거고, 사물어진 거, 쭈글쭈글쭈글, 아이, 무시라, 그죠? 그죠? 그것만, 이런 자체도 우리는 큰 수행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10가지 부정함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한 그렇죠?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 그죠? 이 우리 불자라면 이거는 사실 삼매 뭐 이거는 떠나서 있잖아. 불자라면은 항상 기본적으로 여섯 가지만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뭡니까? 불법성계 보시천신 그렇죠 그죠? 불법성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기본 의지체가 불법성이잖아요. 그다음 우리가 따르고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불법성계 그다음에 불자라면 당연히 보시 공사에 대해서 유념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불법성계 보시 그다음 천신 전신을 생각해야 되면 신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신들 아 드디어 불교도 왜 나는 신의 종이라 하는구나.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불자라는 게 신은 누굽니까? 도반입니다. 도반 됐죠? 신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보다는 훨씬 순수하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자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 나는 불교 신자이라면 뭡니까? 신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신과 도반이 됩니다. 급수가 달라요. 너무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 실제로 우리 봤잖아요. 실전에서 봤어요. 그죠? 신들과 도발되고, 그걸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 제자가 딱 깼다, 이러면 뭡니까? 신들이 그 사람을 보호해준다, 그러죠? 우리 꼭 그래서 대성불교도 우리 그 신장의 신동의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불법성계, 보시 전신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또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죠? 우리 불자라면 항상 뭡니까? 죽고 맙니다, 그렇죠? 안 죽는 분 있어요? 존경합니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어요? 우리 내 몸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몸의 32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머리털, 몸털, 등등에서요. 그래서 이 32가지의 더러움에 대해서, 불량함에 대해서 생각해 주고, 그 다음 뭡니까? 아주 제일 중요한 명상 주제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몸 하면, 우리는 뭡니까? 살아있는 한, 될 수, 날 수, 호흡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야말로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명상 주제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불자라면은 우리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열반의 실현이죠. 그래서 열반적 고요함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덧붙여갖고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0가지 명상 주제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장에서는 뭐 했습니까? 우리 자비기사 사무량심 네 가지 거룩한 망가짐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 10장에서는 뭐 했습니까? 또 네 가지 우리죠. 뭡니까? 무색계 무색의 경계에 대해서 했죠. 그죠? 공무변적, 직무변적, 무소유적, 대장교육상적 이렇게 해서 전체 38가지의 명상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 뭡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남은 명상 주제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뭡니까? 음식을 혐오하는 인식 됐죠? 왜냐면 우린 밥 안 먹으면 못 살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게 음식이야말로 그죠? 더럽다고 관찰하는 차고 더럽다 나쁘다 그 시체 정도만 관찰합니까? 그래야 집착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배는 집착 안 터지는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 수행이라는 건 사실 집착을 예의는 거잖아. 우리 불교에서 집착하는 건 뭡니까? 사승제, 오진멸도. 자, 정신은 괴롭다. 왜 괴롭냐? 갈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 갈대가 바로 쉽게 되면 집착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 모든 수행은 어떤 수행이든지 불교 수행은 이 집착을 예의는 것, 집착을 줄이는 것. 이것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러는데요. 집착을 예의고 집착을 줄여나가고 이렇게 집착이 줄어들면 그 사람은 그만큼 향상하고 승숙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요새 우리는 그냥 장부 잘 사는 세상, 장부 잘 사는 아,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집착을 전하면은 그냥 그만큼 그 사람의 마음의 경지는 향상하고 수승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다면 왜 다이어트 합니까? 다이어트 왜 합니까? 그게 바로 집착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 들었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줄이면 아무도 80kg가 나가세요. 응? 왜 그렇습니까? 멋있는 게 뭐. 저녁 아무것도 없으니 뭐, 많이 무슨 갑니까? 아무것도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신은 그러니까 살 줄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집착을 못 줄이고 살만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느 순간 빵!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폭식해버리면 하도에 뭐 2kg, 3kg 넣는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런 정도는 없습니다. 그만큼 무시가 되는 것입니다. 야외처럼 이상해 되는데,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죠? 우리가 조금 더, 그죠? 하다보죠. 조금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일하려면 되니까 집착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집착도 많이 하면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럴 때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유시적으로 그걸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집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수행도, 부정하다고 관찰하는데, 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40가지 명상 문제 중에서 뭡니까? 많은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착을 줄이는 여기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겸허하는 인식,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 지수와 궁 4대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라는 거죠. 몸을 이제 해체해서 4대로 구분해서 보는 방법. 이렇게 해서 40가지 명상 주제를 다 하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 이제 정품은, 우리 삼매품은 요, 그 대상을 중심으로 40가지 명상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해필이면 40가지 명상 주제를 소재로 해서 부답하셨는지 이렇게 길게 설명했을까? 이거는 우리 삼매의 기본 데피니션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삼매입니까? 삼매는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겁니다. 대상에 집중되는 것이 삼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자세하게 40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매품에서는 길게 얘기하면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